안녕하세요. 쪼겜TV입니다. 제가 저번에 요 이지드립백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렸는데 좀 많은 분들의 코멘트가 좀 있었어요. 오, 이거 나사선을 맞춰서 다시 돌려봐라. 제가 저번에 이걸 한 방향으로만 돌려봤거든요. 그리고 뭐 일어나서 서 있는 상태로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뭐 볼트가 조금 더 높은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좋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제가 코멘트들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임팩트 드라이버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나사선하고 맞춰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은 파쇄석인데요. 옆에 마사토 사이트도 같이 있어요. 파쇄석, 마사토 뭐두 군데 다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원래 기존에 들고 다니는 전동 드릴로 한번 해볼까 해요. 복스 13mm로 갈아 끼겠습니다. 지금 요 나사선에 맞춰서 뭐 봐도 잘 모르니까 양쪽 방향으로 다 해볼게요. 뭐야, 왜 이렇게 잘 들어가? 방향을 한번 바꿔서도 한번 넣어볼게요. 왜잘 들어가지 갑자기? 어? 양쪽 방향으로 왜다 들어가지? 아, 이거 쪼이는 거다. 아, 제가 지금 이걸 빼려고 이 방향으로 했거든요. 근데 얘가 더 들어가 지금. 아, 이게 방향이 있네. 아, 그리고 얘가 제가 지금 빼려고 잡아 당겨 위로 올리는데도 얘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아, 이게 방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고, 잠깐만, 이게 나오는 왼쪽으로 돌면 나오는 거. 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해야 박히는 거네. 겁나 잘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땐 안 됐지? 신기하네? 근데 이 상태로 빼려고 그 방향으로 그대로 하면, 오! 오! 손 꼈어. 오! 근데 방향을 반대로 하면, 나옵니다. 아, 나사 방향대로 맞추니까 빼려고 하는데도 그냥 들어가요. 좀 전에 손 꼈거든요? 아,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박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네. 지금 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아, 이 상태는 안 나와요. 계속 타고 들어가요. 보세요. 나오죠? 오! 오른쪽으로 돌리면 들어가고, 왼쪽으로 빼면 그냥 나옵니다. 아, 이제 알았어. 임팩트 이거 실험 안 해봐도 되겠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잠깐만. 그러면 저기 마사토도 한번 가볼게요. 마사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마사토에도 나왔거든요. 한번 여기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잘 들어가요. 와우! 그냥 나옵니다, 이거. 근데 약간의 소음이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요. 뭐 양옆에 사이트들이 다꽉차 있고 그럴 때는 약간의 소음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잘 돼요. 임팩트 드라이버는 실험 안 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도 왔으니까 임팩트 드라이브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왕 온 거.
얘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잘 들어가? 얘는 소음도 안 나네? 잘 돼요 여러분. 마사토도 들어가고요, 파쇄속도 잘 들어가요. 임팩트 드라이버는 조금 더 소리가 조용하다는 거. 다시 마지막으로 전동 드릴 한 번만 더. 이야, 소음이 크지도 않고. 아, 제가 저번에는 사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렇게도 충분히 박힙니다. 근데 이것도 뭐 땅에 따라 좀 틀린 면이 있겠죠. 조금 단단한 파쇄석이라든지, 저번에 했던 곳이 조금 단단한 파쇄석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잘 돼요. 아, 기분 좋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에봉 잘 되는데?